동영상 강좌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청정 꽃꽂이 동영상 강의 시작할게요. 색감적으로 장미의 색감이 이제 백자의 어떤 그런 색감과 또 전체적으로 리시안사스라든지 또 오늘 소고기라든지 이런 색감과 조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의 부분에 포칼 에리어적인 전체적인 색감이 이제 보랏빛과 또 용담초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러한 색감이 전부 푸른빛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색을 좀 유화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이제 장미의 색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미의 색감을 가운데 부분에 조금 이렇게 넣어주면서 너무 길지 않게 크레센트의 그런 느낌이 나도록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메스를 처리하면서 그룹화를 조금 더 이렇게 시켜주세요. 그렇게 처리를 이렇게 해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용담초를 용담초를 요 사이에 넣어줌으로써 장미가 피었을 때 조금 더 싱그러워 보이게 네, 이렇게 처리하고 뒤쪽의 부분에도 네, 이렇게 이렇게 사이사이에 용담초를 넣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리시안사스로 선을 조금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청정 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플라워아트21TV 청정 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라이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청정 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의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472-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하부 구조를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서 약간의 크레센트적인 그런 느낌이 나도록, 물론 이제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대각선의 어떤 그런 느낌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꽃을 꽂을 때는 약간의 크레센트의 형으로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이렇게 장미하고 용담하고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데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일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분산시켜 표현되지 않도록만 조금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런 소국을 잔잔한 이제 지금 약간 보랏빛이 나는 그런 소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국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룹의 어떤 느낌이 나도록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금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블루 계통에서 이제 오는 그런 너무 이제 차가운 그런 느낌에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색감에서 오는 그런 단조로운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조금 더 이렇게 형태 사이에서 색감을 줌으로써 또 다른 질감을 줌으로써 좀 입체적으로 밀착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그래서 군데군데 이제 이렇게 그룹적인 어떤 그런 느낌으로 조금 표현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사이사이에 지금 이렇게 들어간 소고기 들어간 그 사이사이에 약간의 이제 대조적인, 대비적인 그런 요소를 조금 줌으로써 보라가 조금 더 드러나게 하는데 너무 강한 대비를 주면 전체적인 톤의 흐름에 너무 그 색상이 띄게 되면은 그 부분만 보이게 돼서 전체적인 색감이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라색은 색상 면적이, 색면적이 굉장히 적은 꽃이에요. 그래서 다른 꽃을 꽂아놓으면 이 보라색이 좀 잘 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좀 작은 그러한 우리 보통 이제 필러 플라워로 쓰는 그러한 왁스 플라워를 조금 요 사이사이에 좀 넣어줌으로써 보라색이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왁스 플라워 이제 선을 좀 이렇게 잘 나눠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주고 네, 이렇게 밑에 이제 소국화하고 왁스 플라워를 처리한 다음에 제가 이제 알리카야자를 약간 정리를 해가지고 한 몇 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이를 조금 크기를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크다 그러면 이런 이제 소재를 통해서 조금 키울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성전이 이 아래 부분에 이제 꽃만 처리해 놓은 부분 갖고 공간 확보가 된다 그러면 굳이 이 부분은 처리를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확장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그냥 꽂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보다 더 이제 조금 작품성 위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얄리카야자가 없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이제 조금 약간 확장시키기 위한 억지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 아니면 이제 수업을 하실 때 꽃을 지금 이제 꽂아가는 방법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하부 구조 안에서 화기에 어울리도록 좀 단아한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동양적인 그런 화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크레센트의 어떤 그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꽂는 것이 안 그러면 이제 전체 사방에 어떤 리니아적인 그런 형태로 방사선의 그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꽂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에 오늘은 이제 색상에 대해서 보라색과 블루의 차가운 그러한 색상, 전체적인 색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너무 이제 밋밋하다 그런 느낌이 난다 그러면 약간의 이제 보색 대비적인 노란색을 좀 넣는데 그 노란색이 특별한 형태를 가지거나 눈에 띄는 그런 색감이 아니라 이렇게 잔잔한 색감으로 전체의 색감, 꽃보다 주된 색상의 꽃보다 좀 낮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조금 보라색에서 눈에 띄면서 약간 탁해지겠죠. 예, 그럼을 통해서 전체의 보라가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 있으면 한 이제 몇 주 정도는 색감의 테마를 가지고선 한번 꽃을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나가 보면 어떨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주된 색감 뭐 빨간색이면 빨간색의 인적 조화색을 이용을 해갖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블루나 파란색 톤 그다음에 노란색 톤 그리고 이제 핑크 계통 이렇게 색깔 색만 잘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꿔간다 그래도 형태가 일정한 형태 속에서 전혀 다른 그러한 색감을 또 그런 꽃의 표현을 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꽃의 색감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형태보다도 때로는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숙지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또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면 좋은 또 수업하는 데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